제가 지금 쓰는 실은 그냥 면사입니다. 그러니까 발판 같은 거 뜨는 면사고요. 지금 떠볼 거는 이제 뭐 냄비 받침 같은 걸로 쓸수 있게끔 동그란 걸 떠볼게요. 모사용 코바늘 8호를 쓰겠습니다. 이원 안에다가 한길긋뜨기 2코 모아뜨기를 6개를 할 거예요. 먼저 사슬 3개를 떠주고요. 사슬을 사이에 2코를 떠줄게요. 이게 지금 한 세트 뜬 거예요. 그러니까 6세트를 뜰 겁니다. 모아뜨기를 뜰 거라서 이렇게까지 떠놓고 한꺼번에 뺍니다. 그리고 사슬을 2개. 지금 4세트 떴어요. 사슬을 2개. 지금 5세트 떴고요. 이제 마지막 뜰게요. 사슬 2개 뜨고 이제 첫 번째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쪽에다 뜨기 위해서 이렇게 옮겨갈게요. 사슬 2코 뜬 부분에 뜰 거예요. 그래서 빼뜨기로 옮겨갔고요. 사슬을 3개를 떠주세요. 다시 한길긋뜨기 2코 모아뜨기를 할 겁니다. 사슬 2개 똑같이 떠주고요. 그 다음에 같은 곳에 이 무늬를 하나를 더 떠주세요. 한꺼번에 빼고, 그리고 사슬을 2개. 다시 사슬 2코 뜬 부분에 똑같은 무늬를 떠주세요. 이렇게 두 무늬를 뜨는 거예요. 한 곳에. 이렇게 마저 한 바퀴를 떠서 돌아올게요. 한 바퀴 돌아왔고요. 끝에 모아뜨기 한 곳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줍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뜰 건데, 이제 뭐가 다르냐면 사슬을 한 개만 뜰 거예요. 다시 이쪽으로 빼뜨기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똑같이 모아뜨기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금까지는 사슬을 두 개를 떴잖아요. 지금은 한 개만 뜰게요. 한개 뜨고 다시 모아뜨기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슬 하나. 다시. 사슬 하나 뜨고, 이제 무늬 수가 좀 많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한 바퀴를 떠서 돌아올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빼뜨기로 연결을 하고요. 다시 이곳에 사슬한 꽃돔 부분에 풍덩 찔러서 빼뜨기로 옮겨 올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무늬가 좀 다른 무늬가 들어갑니다. 한길긴뜨기 3개. 아니, 한길긴뜨기 3개가 아니고, 한길긴뜨기 하나를 떴다고 생각을 하고, 사슬 3코를 떴습니다. 그리고 한길긴뜨기 사이에는 사슬 2개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총 5개를 떴습니다. 그리고 같은 곳에 풍덩 찔러서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이게 지금 여기 한 문이 뜬 거예요. 그리고 무늬와 무늬 건너갈 때는 사슬 하나. 그리고 다시 이곳에. 여기 사슬 하나 뜬 거는 건너가세요.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한길 하나, 그리고 사이에 무늬는 사슬 2개 넣어주고요. 그리고 다시 풍덩 찔러서. 그리고 무늬와 무늬 사이에는 사슬 하나. 예, 사슬 하나가 여기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한길 하나. 사슬 2개. 한길 하나. 그리고 사슬 하나. 그리고 옆에. 한길 하나, 사슬 하나. 아, 사슬이 두 개야 되죠. 무늬를 뜰 때는 사슬이 두 개. 건너갈 때는 한 개로 건너갑니다. 다시 여기 건너뛰고, 이거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한 바퀴 떠서 올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세요. 여기 빼뜨기 하는 부분은 하나, 둘, 세 번째예요. 한길긴뜨기 뜬 부분. 그리고 다시 여기로 옮겨갈게요. 그리고 사슬을 하나, 둘, 셋 뜨고 이번에는 한 개를 더 뜰게요. 한길긴뜨기 두코뜬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슬 두 개를 떠주세요. 그리고 다시 여기에 찔러서 한길긴뜨기 두 개. 그리고 마찬가지로 무늬와 무늬를 건너갈 때는 사슬 하나. 그러니까 여기는 사슬 하나만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무늬를 뜰 때는 한길긴뜨기 숫자만 늘어나는 거예요. 한길긴뜨기 개수만 한 개에서 두 개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사슬은 마찬가지로 두 개. 한번 더. 면사는 원래 뻣뻣해서 좀 뜰때 손이 아파요. 그리고 사슬 하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뻣뻣하다고 해서 실이 나빠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면사는 원래 특성상 뻣뻣하니까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사슬 하나 뜨고 다시 한길두개 사슬 두개한길두개
사슬 하나. 네, 이런 거는 이제 빨래핀으로 그냥 막 빨아도 돼서 면사는 좀 그래서 다루기가 쉽죠. 그러니까 울처럼 이렇게 까다롭지가 않아서 예, 막 빨아도 됩니다. 그냥 빨래핀이나 일반 세제로 빠시면 돼요. 사슬 하나.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떠서 돌아올게요. 마지막으로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번에는 이쪽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옆에 코를 한번더 빼뜨기 하고 일로 풍덩 찔러서 빼뜨기로 건너가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한길 긴뜨기 개수만 늘어납니다. 지금 한코뜬 거고요. 둘, 세 개. 두 개에서 세 개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또 사슬 두 개만 떠주세요. 그리고 다시 같은 곳에 하나, 둘, 사슬 하나. 또 다시 둘, 사슬 두개 뜨고 이렇게 해서 어차피 뜨는 법은 똑같으니까 예, 떠서 올게요. 여기 무늬와 무늬 사이에는 마찬가지로 사슬 하나 뜨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떠서 돌아왔고요. 이거는 제가 필요한 사이즈로 떠진 것 같아요. 제가 냄비 받침으로 쓰려고 떴는데 센치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여기 끝까지 한 19cm 약간 넘어요. 이거를 실제 냄비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게 만약에 받침이 너무 크면 국물 같은 거 이렇게 혹시나 떨어지고 하면 지저분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딱 맞게 예, 떠졌네요. 그냥 어느 정도 이 정도 뜨면 괜찮을 것 같아요.